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미니쿠퍼 S 쿠페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2년식으로 약 12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현재 무사고에 후드 쪽 판금 이력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I... 네, 깨끗한 올영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3.17mm로 약 35에서 4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자리 이동해서 좌우 측 편마모 보겠습니다. 현재 정면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좌우 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모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모 한계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차량 하부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상태 보실 텐데요. 현재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만 보여지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우수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겠습니다. 현재 현가장치 쪽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연식 대비 부식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해서 오른쪽도 보시면 이쪽도 왼쪽과 동일한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유격 이탈 없이 아주 매끄러운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 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미세 누유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옆쪽에 미션 쪽도 현재 미세 누유 전혀 없이 아주 매끄러운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바퀴 보시면 현재 이쪽은 조수석 쪽으로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도 아주 깨끗하게 잘 체결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시면 이쪽 등속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볼 조인트 장치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보실 텐데요. 현재 앞바퀴도 보시면 마모 한계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바퀴도 아까 말씀드렸던 뒷바퀴 쪽과 함께 타이어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쪽도 현재 좌우측 편마모는 없습니다만 마모 한계선이 보이고 있는 관계로 타이어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미니쿠퍼 S 쿠페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아래쪽 하부 아주 우수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만 한번 교체하시면 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아주 깜찍한 차량인데요. 이 쿠퍼 차량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스캐닝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 오토스캔 돌려본 결과 고장코드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미니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인데요. 쭉 보셨을 때 아주 말끔하게 청소 완료되어 있고요. 이어서 엔진 오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2%로 약 1,4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을 교체하시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냉각수도 현재 적정 수량 잘 지켜지고 있고요. 뒤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바로 보시면 현재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장 송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엔진룸 내부 상태의 깨끗한 모습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12만 1000km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미니쿠퍼 차량 내부 옵션 바로 보실 텐데요.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더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보시면 현재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 있고요. 전체 좌석 현재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실 텐데요. 핸들 쪽 보시면 현재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뒤쪽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 아까 블랙박스 말씀드리면서 못 드린 부분,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옵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인 컨디션은 연식 대비 아주 우수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과 센터 페시아 쪽도 전체적으로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상태고요. 핸들 쪽도 사용량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내려서 전체 좌석 영상 속에 바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실내에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외부 쪽 보닛 상태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보시면 연식 대비 수알마크나 스톤치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위쪽은 블랙톤이고요. 아래쪽도 현재 그레이톤으로 투톤 디자인과 더불어 귀여운 디자인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아래쪽 그릴 부분도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윤다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우수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보실 텐데요. 현재 이 차량 블랙 유광 휠 탑재된 차량으로 사이드 쪽에만 살짝의 스크래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은 이 앞부분에 살짝의 지금 스크래치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도어 쪽은 돌팀이나 물컥 현상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해서 뒤쪽 후방구 보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훌륭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쪽도 보시면 현재 사이드 쪽에만 스크래치 보여지는 정도로 확인되고요. 이제 도어 쪽 사이드 부분에만 살짝의 사용감 정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미니쿠퍼 S 쿠페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내외관 모두 아주 깔끔한 A급의 퀄리티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아주 디자인까지 유니크함을 지닌 차량인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